안녕하세요.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5회차 정혜빈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지만 잃어버린다고 해서 되찾을 수도 없고 또한 남에게 빌릴 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내하며 재물이나 명예나 학문을 쌓는다 해도 더 많은 욕심을 향한 아쉬움이 남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의 행복은 하나하나 버리고 비우는 그 마음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전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열여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부처님은 부류거래 내무소래 거무소거 의진기화 이진상주 수운출세 미증출세 수운인멸 미증인멸이라. 부처님이 오고 가셨다 하지만 와도 온 바가 없음이요 가도 간 자취가 없음이라. 진여에 의해 교화를 일으키고 진여는 항상 머무름이니 비록 세상에 나오셨다 말하나 일찍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 아니고 비록 인멸했다고 하나 일찍이 인멸함이 없는 것이니라 하였는데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법은 바로 공하기는 하나 공하지도 않고 있기는 하나 있지도 않은 진공묘유의 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왜 우리는 부처님 법을 깨우쳐야 할까요? 그것은 독경 사경을 잘하고 절을 잘하고 가부좌를 잘 트는 불교의식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법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 분들과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리고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015년 4월호 31페이지에 어디서 나왔는가 일체 발보리심인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일체의 보리심을 바란 자는 응당 어디에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 법법허융 무법가주 심심정멸 무심가항 금차주항이문 종심처줄래 법과 법은 모두 텅 비고 융통하여 법은 가히 머물 곳이 없으며 마음과 마음은 정멸하여 마음을 가히 항복받을 것이 없으니 지금의 머물고 항복받는 두 마음은 도대체 어느 곳에서 나왔는고 공한 마음에는 물음조차도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랑받으려 하는 마음에 머물고 미움받는 마음을 항복시키려 하니 번뇌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을 뿐이고 금전이나
명예나 권력은 미소와 행복으로 시작하지만 슬픔과 눈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 클수록 아내의 소망은 작아지고 아내의 소망이 클수록 남편의 본뇌는 작아진다는 것인데 소유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주어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도 입지도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진정한 행복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며 월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2 제5회차 정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